자, 3월 학력평가 한국사 우리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 들어가 봅시다. 미출생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선생님이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은 미리 다 형광펜에 쳐놨거든. 같이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 자,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미출생 이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지? 고인돌도 보이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나와 있잖아.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의 내용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라는 걸알 수가 있지.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지? 계급, 불평등, 국가의 탄생이었잖아. 1번, 국가가 성립되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골프험지가 운영되었다. 우리 신라랑 관련된 설명이었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던 시기는 신라 하대 시기였어. 신라 하대. 주먹도끼가 처음 만들어졌다? 자, 주먹도끼는 다용도 도구이기는 했지만, 이거는 뗀섞이였었잖아.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인삼 등의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은 조선시대 중에서도 후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2번 들어가 볼게요. 미추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첫 번째 단서, 쌍계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정치사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풀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 해당 내용들 봅시다. 1번.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을 도입했던 것은 광해군 시기였잖아. 광해군 이후로 17세기 시작이 돼서 18세기가 되면은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었죠.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자, 노비안건법 시행이 정답이지 맞는 내용 2번입니다. 이것도 왕권 강화의 일환에서 시행이 되었죠. 육조직계제를 마련하였다. 육조직계제는 조선시대 쿠데타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태종이나 세조에 해당되는 설명이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노비안건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었죠. 이거는 공민왕 시기였어. 구주 오소경제제를 완비했던 것은 통일신라 시기의 신문왕이었죠. 신적으로 문물을 증진했던 신문왕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이국가, 원효가 아미타 신앙을 알리고 의상의 화엄사상, 해초까지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승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지. 통일신라 시대야, 통일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정말 통일신라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유물 유적지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신라 중대 때는 신라가 최고로 발전했던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최고 전성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형 건축물, 대형 불교 유적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해당 내용들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들이 이때 건립이 되었지. 정답은 1번입니다. 주자감이 설립되었다. 주자감은 어디의 교육기관? 발해의 교육기관. 3번.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던 건 조선시대이기는 한데, 우리가 개화기 시대라고 부르는 1895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쉬웠어요. 4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정근대사인데도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어. 자, 가. 백제의 성왕이 가야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다. 백제 성왕을 죽였다라고 해서 6세기 신라 진흥왕 시기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나를 봤더니 당의 장수, 매소성의 진을 치고, 신라 군사가 서로 공격하는 내용을 통해서 매소성 기벌포전도 무슨 전쟁이었지?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 전쟁이었죠. 나당 전쟁은 7세기.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에 벌어졌었던 전쟁이고, 이 결과로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통일신라가 수립이 되는 거야. 6세기에서 7세기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볼게요. 1번.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가 탄생되는 내용이었고, 10세기경의 일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건나 당연히 이후의 상황일 거 아니야. 신라 하대의 내용이고, 3번.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요게 정답이다. 나당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가나 사이시기에 나당 동맹을 체결을 했고, 먼저 백제부터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 매서성 기별포 전투라고 하는 나당 전쟁이 전개되어 나갔죠.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것은 19세기 일이었어. 1885년부터 87년까지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었죠.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했던 것은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나보다 훨씬 더 이후의 내용입니다.